안녕하세요. 오늘 나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셨던 4월에서 6월 해외여행 어디 갈까? 추천지와 비추천지 영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시즌은 워낙에 날씨가 좋은 또 봄 날씨이기도 하고 다양한 국가, 도시에서 또 축제가 열리는 시즌인 만큼 여행할 맛 나는 시즌, 여행 가기 참 좋은 시즌이거든요.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바로 소개할게요. 같이 떠나보시죠. 고고! 자, 첫 번째 추천지는요, 바로 태국. 치앙마이입니다. 요 시즌은 태국의 가장 큰 축제죠. 송크란이 열리는 시즌인데요. 다양한 뭐 지역에서 송크란이 열리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장 크게 열리는 지역이 바로 치앙마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된 송크란을 즐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치앙마이 가보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또 송크란 시즌을 제외하더라도 먹거리나 볼거리들이 또 많은 도시다 보니까 한 달 살기 하러 가시기도 하시죠. 사원이나 올드타운, 멋스러운 카페, 맛있는 맛집들이 또 즐비해 있고, 시원한 마사지부터 또 저렴한 물가까지, 낮부터 밤까지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또 사랑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4월, 5월까지는 괜찮지만 6월이 되는 시즌부터는 우기가 시작할 수 있는 시기라서 기왕이면 4월, 5월에 떠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 추천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색적인 도시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4월에서 5월이면은 온 도시에서 튤립을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튤립 축제가 열리는 시즌이에요. 서서히 봄이 찾아오면서 굉장히 쾌적한 날씨를 즐겨보실 수가 있어서 한국보다 기온이나 습도도 낮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여행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시즌. 또 네덜란드 하면 예술의 도시잖아요. 방고흐라든지 렘브란트 같이 도심 안에서도 다양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방고흐 미술관이라든지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이라든지 하우스 데 핀토, 렘브란트 하우스, 안네의 집 등 다양한 예술 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덜란드 여행이 조금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전거가 사람보다 많다라고 할 만큼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도시여서 저는 자전거 여행하시는 것도 추천이거든요. 자전거 한 대 대여하셔서 도시를 이렇게 거닐어 보시면 굉장히 예쁜 자연과 풍경, 문화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피 기념품도 잊지 말고 꼭 사오세요. 다만 여기 암스테르담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건 마리화나가 또 합법이다 보니까 주요 도심들을 이렇게 걸으시다 보면은 이게 무슨 냄새지 하는데 그냥 마리화나 냄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암스테르담을 총 3번 갔었는데 갔을 때마다 걸어다니면 약간 머리 아플 정도로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홍등가 같은 경우가 또 약간 합법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좀 공개적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아무렇지 않게 보실 수가 있어요. 가족 단위로 혹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살짝 민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추천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이탈리아인데요. 로마, 밀란, 뭐 물론 다 좋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탈리아를 요 시즌에 가신다면 피렌체, 베니스 이렇게 묶어서 가시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14도에서 18도 정도, 곳곳이 거닐면서 다니시기에 참 좋은 시즌이고요. 4월 말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별한 게 노떼비앙카라고 하는 백야 축제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5월 1일 날, 그때는 이제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전날인 말일 날 전체 도시가 밤 늦게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즐거운 밤 문화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다. 피렌체 같은 경우는 정말 도시 전체가 저는 마치 제가 미술 작품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이 반짝반짝하면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베니스는 그 도시 자체가 주는 특별함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낭만적이면서도 먹거리, 볼거리가 많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또 명품들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여행지죠.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제가 피렌체, 베니스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 외의 도시도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소도시 투어처럼 차 타고 이렇게 다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추천 여행지 바로 체코 프라하입니다. 제가 체코 프라하는 이번에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또 이제 도시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서 걸어다니면서 봐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걷기에 참 좋은 시즌. 5월이 되면 체코 프라하에서 굉장히 큰 맥주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독일의 맥주 축제처럼 체코 프라하에서도 즐겨보실 수가 있는 건데 70여 개의 체코 맥주들을 또 맛보실 수가 있어서 이런 점들도 굉장히 재밌고요. 우선 물가 싸다라는 거 굉장히 큰 장점.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인 다리라고 불리우는 까르규부터 시작해서 프라하 구시가지도 조금 보시고 존 레논 벽 앞에 가가지고 사진도 찍으시고 맛있는 굴뚝빵도 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 추천 여행지는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특별한 여행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뭐 유럽이라든지 미주 뭐 이런 데 말고 몽골 신혼여행도 많이 떠나시더라고요. 요 시즌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조금 따뜻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몽골같이 막 너무 매섭게 추운 나라라고 하더라도 겁내지 않고 떠나시기에 좋은 시즌일 것 같고요. 약간 남들이 경험했을 만한 혹은 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지의 분위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그런 여행지를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여행지가 있을까 싶어요. 드넓은 초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밤에 누워있으면 내 얼굴 위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별들까지 게르 체험이라든지 승마 체험 아니면 하이킹같이 은근 할 게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갔을 때 심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돌아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또 가고 싶다, 내 평생 못해본 특별한 경험이었다 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추천지는 바로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전 세계 가장 아름다운 도시 탑5 안에 들 만큼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하고 볼거리들이 은근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밴프라든지 로키 산맥, 휘슬러, 그랜빌 아일랜드 같은 데 들어가시면 수상 레저 같은 것도 할 거리가 많고요. 좀 가면서도 계속 보는 그런 풍경들이 질리지 않을 정도로 좀 다양하고 아름다운 도시예요. 추천 여행지가 있다면 비추천 여행지도 있겠죠. 동남아시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남아는 4월, 5월까지는 괜찮지만 5월 말이 되는 순간부터 차츰차츰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6월부터는 우기가 시작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날짜 체크를 잘 하고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 비바람 불고 태풍 불고 이래서 고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몰디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디브는 신혼여행으로 많이 떠나시는데 5월부터 우기가 시작될 만큼 굉장히 좀 우기가 빨리 당겨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날짜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추천 여행지는 홍콩. 홍콩은 4월부터 우기가 시작될 만큼 조금 빠르게 비가 오는 곳이고요. 워낙에 또 습기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 가시는 거는 비추. 그리고 마지막 비추천 여행지는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워낙에 습기가 높은 곳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미 5월만 되더라도 30도가 넘을 만큼 굉장히 더워지기 때문에 대만 가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해보시고 나는 그래도 대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가오슝 지역같이 좀 남쪽으로 가시면 날씨가 좋으니까 그곳까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4월에서 6월 해외여행지 어디 갈까 추천지와 비추천지 정리 도와드렸는데요. 워낙에 날씨가 좋은 시즌이다 보니까 다양한 축제들과 그 봄 바이브를 마음껏 즐기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오늘을 바꿔드릴게요. 안녕.